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방의 막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에스겔 38장의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스겔 38장과 39장은 한 가지 주제로 이어진 큰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단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구조적인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에스겔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에 대한 그 심판, 남아있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1절 1장부터 24장까지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25장부터 3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히 멸망당했던 것만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성경은 하나님이 그때 그 시기에 그 대상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임과 동시에 또한 예술적, 문학적 작품 구조도 동시에 가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서의 전체 구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그리고 이 예언서, 에스겔서라고 하는 이 예언서를 하나의 문학적인 작품으로 바라볼 때, 이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끝나고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이 시기부터는 이 예언서의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작품에 대입해서 본다면 우리가 기승전결의 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틱한 기승전결의 순서가 나타내고자 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서히 서서히 쌓아가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이 주제를 터트리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 해당되는 장면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의 절정을 터트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2장까지, 에스겔서 32장까지의 기록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다 마무리된 이후에 이제는 에스겔서의 중심에, 주인공의 자리에 유다 백성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과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 35장과 36장의 말씀에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장에 이르러서는 에스겔서의 클라이맥스,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기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뼈들, 그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 연결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또 마지막으로 그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명령을 하죠. 모여라. 그 위에 살이 덮이고 생기고 가죽이 덮여라.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시체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거기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여기에 임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명령대로, 그 명한대로 이루어지는 그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 흩어져 있어서 아무런 생기를 느낄 수 없는 그 뼈들이 모이고 형상을 갖추고 생기가 드러나게 되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어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우리는 다 멸절당했다, 멸망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벽들,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변함없이 그들을 지켜주리라 생각했던, 그리고 그들의 희망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파괴된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 37장 23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무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37장의 마른 뼈 환상을 지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38장과 39장의 말씀은요, 바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적들, 대적하는 자들과 벌이게 되는 최후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전쟁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태조 왕건이라고 하는 대하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최고 시청률이 60%가 넘어가기도 했었던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였는데,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의 일대기를 쭉 따라가면서 그 당시의 시대적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드라마적인 그런 요소들을 첨부시켜서 재밌게 엮어낸 작품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태조 왕건은요, 다양한 경험과 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어내면서 자신의 힘을 키워나가다가, 고려의 힘을 키워나가다가 마지막 후 백제와의 마지막 결전을 벌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점점 안정화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이 기반이 되어져 있지만 역시 드라마라는 특성상 이러한 모습들의 흥미로운 작품성을 첨가하여서 TV로 방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예언서를요, 어렵고 복잡한 예언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읽을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오늘 본문 이 지점이 드라마 속 태조 왕건이 자신 앞에 남겨진 최후의 대적, 마지막 적들과 전쟁을 벌이는 그 모습과 대비하여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왕건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벌였던 마지막 전쟁, 그리고 그 마지막 전쟁을 어떻게 승리했는지 드라마적 그 요소들을 통해서 멋지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새롭게 부활하기 위해, 새롭게 건설되기 위해, 완성되기 위해서 그들이 겪어야 하는 마지막 고난, 그 다음에 마지막 대적, 그 전쟁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어야 하는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온전한 나라로 다시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떠한 정치적인 여건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군사적인 능력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두발 메섹과 두발의 왕 곡에게 하는 얘기죠. 내가 너를 들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곡을 들어다가 이스라엘을 치는 그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이 큰 군대를 이루며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결국에는 누구의 뜻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방의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구약시대의 목자들이 양을 돌보는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나운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무기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눈이 어둡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이 양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탈하지 않도록 막대기를 통해서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곁길로 다른 길로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의 말씀 시편 23편에도 이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믿음직한 지팡이를 보니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렇듯 지팡이는 목자가 양들을 지켜주며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이방 나라들을 막대기로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끔 사용하는 이 막대기들이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이 아니라 양들을 때리고 상처 입히고 다치게 만들어서 낙오하게 만든다면 목자는 그 막대기를 버리든지 아니면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다시 다듬을 것입니다.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만약에 그 막대기가 막 가시가 돋쳐 있고 양들을 다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담겨져 있다면 목자는 그 막대기를 다듬고 깎아서 다시금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목적에 따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이 점점 높아지자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통하여 또한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하여서 그의 교만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교만함의 시점을 넘어갔을 때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니엘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느부갓네살은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교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어제부터 시작된 곡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곡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 도를 지나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끔 그 정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는데, 이스라엘 대상으로 물건들을 겁탈하고 노략하고 짐승과 재물을 빼앗고 약탈하는 일을 생각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하였거니와 그 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곡이 자기의 입을 통해서 약탈하겠다, 겁탈하겠다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곡에 대해서 말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곡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곡의 큰 군대를 진멸하시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곡의 군대와 또한 이스라엘이 치러야 하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곡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군대를 조직해서 여기에 대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지 않고 그분 스스로가 곡의 군대를 대응하시고 진멸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도 참 전쟁과 같습니다. 날마다 평안의 때가 없는 것 같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은 너무나도 크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에 이 곡의 군대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평안한 삶 가운데 곡의 군대가 위협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며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는 자들입니다.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가 기록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을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 37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큰 대적과의 전쟁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의 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셔서 결국 그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큰 원수들 앞에서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올림픽, 도쿄올림픽이 잘 끝났죠. 이미 결과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양궁 결과가 어떻게 됐죠? 금메달 4개를 땄죠. 근데 그 양궁 중계를 지금 오늘 우리가 다시 재방송으로 본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는 그 경기를 볼 때 우리는 마음을 졸이시면서 볼까요? 아니면 결과를 다 이미 알고 있기에 평안한 마음으로 보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양궁 경기를 다시 보게 된다면 불안해하시면서 실수하면 어쩌지라는 그 마음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마 평안한 마음으로 그 경기의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눈을 가지시고 기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